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아, 방금 전화가 오는 바람에 하다 말았네요. 아, 또, 여기가, 원래 유튜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두 분을 한꺼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다, 별도로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그릴 경우에는 시간이 오버돼 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다시 담아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시죠? 금방 전화 왔듯이 핸드폰에 놓고 이 앞에다가 핸드폰 사진을 놓고 그리다 보면은 한참 그리는데 전화가 와 버려요. 그러면 그 동영상은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매체에다가 이 사진을 올려놓고 그걸 보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남의 얼굴을 함부로 유튜브에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만 봅니다. 저만 보고요. 그래서 사실상 불공평하죠. 아, 잘 담게 그렸는지 아닌지는 저밖에 모릅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고요. 본인은 이제 이 그림의 사진의 본인은 닮았다, 안 닮았다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게 과연 사진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모르십니다. 저만 압니다. 아주 불공평합니다. 근데 어째요? 뭐 남의 사진을 함부로 유튜브에 막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혼나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합니다. 이 사진상으로는 얼굴이 이렇게 길어 보였는데 막상 스케치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스케치상으로서 보니까 별로 길지 않고요. 귀걸이를 하셨나 안 하셨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귀걸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귀걸이 비슷한 게 여기 있는데 뭐 동그란 귀걸이가 아니라 표현이 나쁘네요. 이쪽도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고 이쪽 모양 머리카락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죠. 옆 사람의 머리카락인데 그거는 무시하고요.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머리가 그냥 어느 분의 머리인지 헷갈리지만 대강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삐친 머리도 있고 이런 게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진관에서 찍으면 머리를 가천히 만들어 놓고 뭐 조명빨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찍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진이 영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스냅으로 머리 휘날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원래 진짜 사진이죠. 이쪽도 안 보이지만 조금 줄여도 안 보이네요. 이쪽도 이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고 이거 티셔츠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캄프라치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굵은 선 들어가야죠. 이건 가는 선이고 굵은 선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미정님의 사랑하는 친한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두 분이 정답게 있는 걸 제가 나눠 놨어요. 한꺼번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분이 같이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죠. 조용하세요. 지금 전화 오면 안 받겠습니다. 방금 저기 외로운 늑대님께서 전화가 온 거를 제가 빨리 끊으라 그랬어요. 지금 유튜브 동영상 중이니까 끊으세요. 그랬더니 알아차리고 얼른 끊네요. 말잘 들어요. 우리 외로운 늑대님. 이번에 외로운 늑대님이 또 오늘 만나자고 그랬는데 만날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또 만날 사람도 많고
또 디자인해야 될 것도 있고 다음 일할거 준비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조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며칠 일하러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유튜브의 스케치를 해놔야 돼요. 해놓고 많이 이제 조금 밀려 있는 걸빠 해서 예약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갑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작업 현장에서는 유튜브 할 만한 스케치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막 녹아다 현장이라 그런 데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여기서 해놓고 예약을 해놓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정님 스케치도 지금은 그리는 건 지금 그리지만 예약을 해놓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며칠 모레 내일까지 예약돼 있군요. 그러니까 모레쯤에 아마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거 올릴 적에 거기 스케줄을 보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아름 광나이죠? 미인이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찬찬찬찬찬 그리고 사인합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5월 12일, 12일 수요일이고요. 21년이고요. 아, 그리고 이쪽에 미정님도 같이 뭐 날짜를 물어볼 필요 없죠, 짱구한테. 짠짠짠, 짠짠짠, 짠짠, 빛납니다. 그리고 사인도 착! 하고 물어볼 필요 없이 다시 5월 12일, 21년.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을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돼 있죠.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요령이 생겼어요. 전에는 두 개를 하나 그리다 보면 시간 오버돼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를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람을 이렇게, 아이고, 짠, 딱 그리면서 딱한 사람 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두 사람을 그려서 올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요것은 제가 스케줄을 보고 며칠 날 나갈 건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이 나갈 때는 뭐죠? 제가 말씀드리고 이 원본은 제가 항상 가지고 있겠어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어요. 항상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직접 코팅해 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지금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제가 그 방법을 연구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또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도 좀 뭔가 번거롭죠.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요.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 아, 이거 좋아요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